바이든 트럼프 양측 모두 미국인들에게 단결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일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면서 전당대회가 열릴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 13시간 반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모두 단결해서 미국인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격범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내일부터 전당대회가 열릴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상태가 양호하다는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역시 지금은 모두가 단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unite as one nation. We must unite as one nation to demonstrate who we are. And so ma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다만 사건 책임을 놓고는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독립적인 검토를 하겠다면서 논란을 미뤄두자고 얘기했지만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부터 민주당과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판해서 공격을 불러왔다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Maybe since Lincoln has been so vilified and really persecuted by media and you know Hollywood elites and political figures, you know, even the legal syst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흘 뒤 후보 수락 때까지 연설 등 정해진 일정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도 내일 유세와 TV 광고 등을 취소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